HDMI 자이로하고 마그네틱을 비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정확하게는 EST 값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. 자이로하고. 이거하고. SSG는 뭐냐면 자이로. EST 값은 지금 마그네틱 이 값에서 이 지역에 베리에이션 있지 않습니까? 그 값을 포함해서 나오는 게 EST 값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한 GPS 한 7.몇 도, 8도 정도 될 겁니다, 아마. 그렇게 적용하면은 나중에 이거 마그네틱하고 EST 값 한 8도 정도 차이가 날 거거든요. 그러면 이거하고 자이로하고는 거진 비슷해질 겁니다.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세 수정이 뭐 조금 안 돼 있으면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. 일단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. 자이로하고 EST 값. 그래서 15도 이상 벌어지면 알람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 베리에이션 값을 좀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. 방법은 GPS를 선택되어 있는데 매뉴얼로 바꾸셔서 여기서 입력 수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 자, 0을 기준으로 내리면 아까 EST 값이 올라가고 함정을 일단 바꿔볼게요. 자, 0, 0일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EST 값 267.6도죠. 자, 이게서 선택하셔서 한 1도만 낮, 아, 2도 낮춰볼게요. 2도 낮춰보면은 269도가 되어있죠. 이렇게 낮추면 이 값이 올라가고 올리면 떨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EST 값하고 자이로 값은 항상 거진 같게끔 크게 차이 안 나게끔 맞춰 놓으시면 알람이 울 일이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일단 GPS를 잡아놓겠습니다.